여러분, 준아쌤 영어의 준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기까지 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제가 한번 짜봤어요. 여러 가지 길로 갈 수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저희는 부모로서 선택의 기로에 있더라고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클 때까지 교육적으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12개월 첫 돌이 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 아니라 엄마와의 애착, 그리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 잘 노는 거, 이 다섯 개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다른 아이들과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는 유기농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또 툭불 한우도 먹어요. 이거는 부유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공통적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 아이들 모두 잘 먹어요. 돌까지는 잘 먹어야 하니까 다 비슷하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 돼서 직장맘들은 이제 직장을 나가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엄마들이 찾는 게 이모님을 구해야 될까? 아니면 조부모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까? 아니면 어린이집을 보낼까? 어린이집을 보낼 때 엄마들이 굉장히 짠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예림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보내지 않고 집에서 21개월까지 양육을 하고 이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일단 어린이집을 선택할 경우,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점은 근거리가 가능하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야간 보육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직장맘 같은 경우는 8시 혹은 9시까지도 교육을 할수 있고 아이 저녁까지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 아이가 그렇게 밤늦게까지 보육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진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6시 혹은 7시 정도에 직장맘들은 픽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거의 10만 원 내외로, 한 달에 10만 원 내외로 해결이 되거든요. 저는 이 시스템을 사실 몰랐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어린이집이 국가에서 보조가 되는 것도 몰랐거든요. 너무나 무지했어요. 근데 어린이집이 무료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무료. 저같이 무지한 엄마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근데 애착이 자꾸 중요하다고 그러고 엄마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 많은 소문들을 들어서, 아, 내가 가정보육을 해야 돼서 가정보육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가정보육 하지 않고 있어요. 가봤더니 아이들 다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예림이처럼 늦게 가는 애가 많이 없고, 또 아이들 사회성도 많이 길러지고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집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모님을 구할 경우 이모님 구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도 한데, 좋은 이모님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시급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진짜 한 5, 6년 전에는 시급이 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12,000원, 13,000원, 15,000원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두 돌이 됐어요. 두 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관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두 돌이 됐을 때 어떤 기관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어린이집. 만약에 돌부터 시작했으면 등반을 해서 어린이집에 계속 보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10만 원 내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놀이학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놀이학교는 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놀이학교 저희 집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너무 가기 싫어했어서 초반에 놀이학교를 고민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도 어린이집보다 훨씬 좋고 규모도 크고 또 다양한 액티비티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업료를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한 70만 원 내지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학교가 있어요. 동화를 베이스로 해서 한 놀이학교가 있고 숲 체험을 위주로 한 자연 위주의 놀이학교가 있고 혹은 뭐 기독교 재단의 종교성을 가진 재단이 있고요. 이렇게 놀이학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놀이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10년 후에 나 그 놀이학교에서 너무 좋았어. 어떤 너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 이런 말을 과연 할까, 예림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즐기고 해피하고 까르르 까르르 웃고 재미난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집에서 채워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놀이학교는 보내지 않고 그냥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그냥 계속 꾸준히 보냈어요. 그냥 그렇게 힘든 것도 아이가 감당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영어 학교거든요. 영어 학교는 유아식 국제학교. 국제학교 안에 만 2세부터 받아주는 기관이 있어요. 굉장히 수업료가 높습니다. 2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 이제 영어의 인풋을 주기 시작하죠. 언어 발달이 확장이 되는 시기잖아요. 2돌부터 3돌 이 시기가. 여기에 영어를 막 주입을 시키는 학교, 영어 기관이 있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기관도 이 연령대 아이들이 있었는데 150만 원에서 한 170만 원 정도 그 당시 그랬었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물론 외국인 선생님께서 다 지도를 해주시고 시설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음식. 우유도 유기농을 먹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스타트는 0에서 12개월까지는 맛있는 거 먹고 아이들이 다 비슷한 생활을 했다면 이제 점점 시설, 기관에 가면서 다른 선택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노출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교육을 아이한테 노출하고 싶을까? 엄마의 욕심이라면 제일 좋은 기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엄마의 욕심이지만 우리가 비용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4개월부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이를 교육한다면 우리가 20년을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비용적인 면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돌에서 3돌까지 끝났고요. 이제 아이가 5세가 됩니다. 한국 나이로 5세, 만 48개월부터 이제 정말 기관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됐어요. 유치원이라는 기관, 좀 더 확장되고 큰 기관에 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유치원을 가거나 아니면 놀이학교에 계속 있거나 아니면 영어 유치원 혹은 국제학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5세에서 7세까지 영유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아니면 영유를 못 보내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가면 국제학교를 가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나 좀 많은 선택의 큰 높은 산이기도 하고 진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유학이라는 길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유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5세면 더 놀아야지 혹은 이제 공부를 좀 시켜봐야지 라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놀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5세면 놀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는 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능동적으로 체험해보고 습득해보고 러닝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놀이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많이 하는 거는 책 읽기, 요리, 미술. 미술은 뭐 페인팅도 될 수 있고 크레파스로 그리기, 물감 놀이, 그리고 오리기, 자르기, 붙이기.
오리기, 자리기, 붙이기. 이거는 소근육 발달에 굉장히 좋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유치원을 가게 되면 5세부터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A, B, C 그리게 돼요. 연필을 잡고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낙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아이가 점선에 따라 그리게 돼요. 그러면 아이가 소근육 발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에 아이는 강압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점선을 따라서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유익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의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는 많은 자극이 있어야 돼요. 두뇌와 손. 그래서 젓가락질도 많이 해보고 모래놀이, 흙장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아이가 손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발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영어 유치원의 한 가지 폐해라고 본다면 이것이 될것 같아요.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잃고 어떤 많은 정보를 주입을 하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나의 러닝이 아닌 내가 이끌려가는 러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저는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영어 유치원의 단점, 그리고 준비해야 될 거, 이거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뭐또 다른 러닝이 뭐가 있을까요? 잡기놀이, 숨바꼭질 이런 것도 사회성의 발달에 너무나 좋은 거죠. 흙놀이 이런 것들 러닝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다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는 노는 게 아니라 러닝을 하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모든 경험이 아이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일반 유치원 제가 여러 군데 투어를 가봤더니 스타일이 점점 저마다 다르더라고요. 봤더니 이런 활동들 하더라고요. 제가 갔던 데는 누리 과정을 한대요. 3세에서 5세까지 아동의 공통 교육 과정을 누리 과정이라고 한대요. 이 안에는 과학도 있고요, 미술, 역사, 뭐 목공도 있고 텃밭놀이도 있고 음악도 있고 체육도 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활동들을 한대요. 너무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비용도 비싸지가 않았어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도 가르쳐 준대요. 근데 저는 영어에 이렇게 중점을 두지는 않았어요. 일반 유치원을 나와서 영어를 잘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어떤 유치원에서는 저희가 이런 300단어를 아이들 배우게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주입식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5세에 저는 주입식 교육은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유치원에서 영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영어는 여러분 일반 유치원 영어는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일반 유치원에서 영어 잘하는 아이를 제가 단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영어 많이 늘었는데요. 늘기는 늘겠지만 전문가의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늘기는 사실은 힘이 듭니다.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놀이학교예요. 놀이학교 사실 제가 정보를 잘 몰라요. 보낸 적이 없고 제가 일해보지를 않아서 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수입체험이라는 학교가 있고 똑같아요. 아까랑 동화 뭐 또는 영어가 강조된 놀이학교도 있고요. 또 시설은 일반 유치원보다는 훨씬 좋고 선생님과 학생 비율도 적절하고 케어가 더잘 되고 관리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놀이학교. 그리고 아이가 즐겁게 다닐 수 있겠죠. 재미난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일반 유치원도 만만치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유치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5세 일반 유치원 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영어 유치원 또는 국제학교에 속한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어를 중점으로 하죠. 메인 랭귀지가 이제 영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혹은 평가, 어세스먼트를 봐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국제학교에 대해서 샅샅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세에서 7세까지 일반 유치원을 가느냐, 영어 유치원을 가느냐, 놀이학교를 가느냐, 이세 가지의 옵션 중에서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8세가 되면은요, 이제 공립학교를 가느냐, 사립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국제학교에 가서 유학을 가느냐,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요.
이게 교육에 대한 우리 아이의 미래,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계속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미리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저희 아이는 보내지 않지만 영어 유치원 그리고 국제학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요, 솔직히 내가 특권층, 사회적인 지위도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권층의 분들이 많이 보내는 기관이에요. 불편한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나 소중한데, 너무나 양질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그리고 재정 상태에 따라서 아이의 교육을 서포트를 얼마만큼 해줄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이나 국제학교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이 문화 속에 들어가는 이상 아이와 혹은 어머님이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이거는 영어 유치원 설명에서 말해주지 않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생일 파티를 해요. 그러면 선물이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birthday party를 하는데 키즈 카페에서도 할 수 있지만 호텔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이가 쓰는 혹은 학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옷과 물건 뭐 여러 가지 가방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른 차이가 있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가 때부터 그리고 학교까지 제가 로드맵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세부터 많이 이렇게 방향성이 달라지잖아요. 3세부터 영어 유치원을 가고요. 그 다음 국제학교를 가고 그 다음 유학을 갈 수가 있고 혹은 5세에서 7세만 일반 유치원을 가든지 아니면 영어 유치원을 가든지 그 다음에 일반 초등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가든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5세에서 7세 많은 분들이 1년, 2년 혹은 3년 동안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신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은 꼭 가야 돼. 마치 우리가 아기 낳으면 조리원은 꼭 가야 돼. 조리원 절대 무조건 가야 돼 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아 가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있듯이 저는 조리원은 안 갔습니다. 있듯이 영어 유치원은 꼭 가야 돼. 1년, 7세는 무조건 가야 돼 라고 늘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어 유치원 혹은 국제학교가 무리해서 가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재정이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아 1년만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보내시는 거라면 안 보내셔도 돼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영어 유치원 꼭 안 보내셔도 돼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영어 유치원 꼭 보내서 보다 전문가들이 안 보내세요, 보내지 마세요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회수를 위해서 그런 건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안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안 보내요. 안 보낼 거예요. 5세부터 7세까지. 왜냐면 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을 드릴 건데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7세 되면 아이들이 많이 영어 유치원으로 빠지거든요. 그럼 불안해요. 얘도 가는데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러면 12개월이면 얼마죠? 한 2000만원 내외? 이 정도면 내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해서 보내시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노후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타이트한데도 불구하고 옆집 아이가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가는 거라면 보내시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사교육비가 무지하게 많이 드는데
그때 우리가 아이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때고, 엄마도 아빠도 서포트를 정말 많이 해줘야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유치원 때 이렇게 많은 노력과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아이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저희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양질의 교육을 해주고 싶지만, 영어 유치원이 꼭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셜 스테이터스 또는 그 파이낸셜 스테이터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 내가 영어 유치원을 보낼 버짓은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반 유치원 다니면서 어린이집 다니면서 영어에 자신이 없고 힘든 부분 제 영상으로 채워 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제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